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아, 어디서 아, 그래요? 우리 펀드 들어보셨어요? 뭐 매니저? 그런 거 들어가요. 매니저? 뭐죠? 하나로 따지면 거의 약 400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정세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김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IPS 그룹에서 근무하는 윤정명 과장입니다. 고등학생도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혹시 주변에도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많아요. 아, 진짜로?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카카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진짜로? 진짜. 그럼 그거를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 진짜로?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 이러면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 좀 이러면서 친구들은 지금 주식 투자 혹시 하고 있나요? 저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주식 투자, 이 주식 시장에 직접적으로 딱 확실하게 들어가기 전에 진짜 미리 경험하면 좋은 재테크 상품이 있어요. 어? 뭐예요? 그 재테크 상품이 바로 펀드라는 상품인데요. 아 어디서 들어보셨는데. 그래요? 우리 펀드 들어보셨어요? 뭐 매니저? 그런 거 들어가요. 매니저? 매니저? 맞아요. 매니저도 연관이 있는데 일단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펀드는 내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개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친구들도 보면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뭐 치킨 먹으러 갈까? 떡볶이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다 어느 기업의 주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아마존의 주주가 되겠어 해서 증권거래와 가능 어플을 딱 깔고 아마존이라는 것을 검색을 딱 해요. 그러면 한 주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3,500%예요. 하나로 따지면 거의 약 400만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내 용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재테크는 나중에 하고 엽떡이나 먹는 게 좋아요. 엽떡이나 먹고. 저는 옆에 뺏었는데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펀드를 하는 거. 그렇죠. 그때 아 엽떡을 먹기로 한 친구를 딱 잡아서 야! 엽떡 먹으면 안 돼.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자. 이게 바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펀드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딱 붙이게 되는데 이 전문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매니저. 그쵸. 펀드 매니저다. 오케이, 오케이.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주식 전에 펀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지. 아, 그 이유는 일단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한 개씩만 한 주씩만 사더라도 한 360만 원? 약 40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근데 아까 제가 펀드는 친구들 다 모아서 자금이 다 모여서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 펀드를 한다고 하면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있나요? 최근에 사실 좀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상품이 ESG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MSG는 아니고 네, 이 네이버 검색창에 ESG를 검색을 하게 되면 사실 거의 1분에 하나씩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사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착한 기업, 정말 이 착한 친구들이 앞으로도 잘 크게 성장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에 있는 이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는 그런 컨셉이 바로 ESG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예금과 적금이 아닌 이런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펀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렵긴 했는데 네. 잘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개모임 같은 네. 그게 이제 펀드랑 말을 제일 기억이 아 그래요? 네. 저도 일단 펀드 매니저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네네 그게 뭔지 오늘 드디어 알게 돼서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펀드 매니저가 내 돈을 관리해주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도 역량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펀드가 고를 때도 그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면서 펀드 상품을 고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